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종목들일 텐데요. 각 종목들이 내놓는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 함께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5,68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34%가 넘게 성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83%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4년 만에 8배로 늘어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확대됨에 더불어서 3공장 가동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어제 한 가지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5년 이후로 잉여 현금 흐름의 10% 내외를 현금을 배당하겠다라고 밝히면서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시젠입니다. 어제 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젠은 나홀로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시젠의 목표가를 8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 확진자가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직장, 공항 등 이 공공이용시설에 그래서 상시 검사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키트 매출의 역성장폭이 제한될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시젠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식 물가 상승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어제 한 증권사 측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무려 61%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농축수산품과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CJ 프레시웨이 영업이익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 반등 흐름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창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7%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키움증권 측에서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또 배터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긍정적인 소식보다는 악재성 이슈가 더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강도 높은 피해, 책임론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이 거래 연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경영진과 관련된 루머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재성 이슈가 함께 있다라는 부분 함께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